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금 뒤덮으면서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죠. 이로 인해 빚을 갖고 있던 서민들이 빠르게 몰락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낳게 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이상 인상하게 되면서 막대한 경제 피해를 일으켰죠. 유가도 2배 이상 올랐으며 한때는 130달러, 140달러까지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로 맞물리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급 불안이 커지게 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들도 식량 창고에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이 식량을 무기로 삼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곡물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해치를 할 곡물 상품을 사들이면서 선물 가격 또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다 보니 다른 국가들까지 빗장을 걸어 잠그며 자국 식량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량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량 문제가 그대로 극단주의 세력의 난립으로 번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항상 극단적인 세력이 나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아랍의 봄도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식량값이 치솟아 생긴 혁명이었죠.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이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게 잘 굴러가진 않았죠. 역사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어 지역주의나 가문 파벌에 의한 정치 분쟁으로 국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정쟁을 하기 위해 민심을 버린다거나 자신만의 이윤을 얻기 위해 국민들을 버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성숙치 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런 민심의 이반은 국민들을 다시 들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전에 권위주의 때가 훨씬 낫다라고 말하며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며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켰죠. 서방 세계가 개입을 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경제 위기는 중동에 대한 개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 세계가 운명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의 제119 비행대 소속의 고넬류 데이에게는 그저 가식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고넬류 데이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제119 비행대가 위치한 라몬 공군기지는 제113 비행대, 제119 비행대, 제190 비행대, 제201 비행대, 제253 비행대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기지였습니다. 기종은 F-16I 전투기를 몰고 있었죠. 고넬류 데이는 부대에서 실력이 출중한자로 명성을 떨쳤지만 항상 진급에선 뒷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류 데이는 알바니아계 유대인으로 외지인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슬람교였고요.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국가법 제정을 비롯해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외지인 간의 분열이 증폭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말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방침은 내부 인재들의 이탈과 불만을 증폭시키겠습니다. 고넬류 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 큰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대를 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 민항기 파일럿이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전과를 세워도 진급을 세워주지 않으니 생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군대에 남아있는 이유는 전세계가 경제위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파일럿을 뽑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군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실리적인 인물이었죠. 고넬류 데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지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이 가족들과 부대 내에서 고넬류 데이를 거의 유일하게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오바디아 소령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들도 없었다면 진작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이 분명했죠.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고넬류 데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대 내에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심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의 혼란은 외부의 흔적을 만들어 제거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마스가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의 눈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지주를 위한 강력한 정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군사령관을 모사드를 이용해 암살하며 가자지구 내의 반이스라엘 감정을 돋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대시키고자 했죠. 하마스가 하마스 최고 군사령관 암살에 대한 복수로 가삼 로켓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자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것을 명분삼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폭격과 폭격을 응수했죠. 지지율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중점으로 공격했는데요. 고넬료데이가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라몬 공군기지는 가자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자지구 폭격에서 최1순위로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죠. 가자지구의 분쟁으로 인해 일부의 극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럿을 모아두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에 가까운 수준으로 끔찍하게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크게 분노하여 상황이 악화의 노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육군까지는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폭격과 폭격으로만 주요 시설을 타격해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폭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래시헤드가 들어있는 집속탄이나 백리탄 등을 사용하며 가자지구 내 민간인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데이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모습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던 고넬료데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위선이고 배신으로 느껴졌죠. 거기다가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는 이스라엘군의 모습에 실망한 것입니다. 항상 차별받아왔던 고넬료데이에게 있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들에게 마음이 가는 상황이었죠. 급기야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터에 폭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령에 불복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넬료데이의 명령 불복종은 상관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가자지구에 가서 폭격을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폭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관들의 질책으로 인하여 고넬료데이는 공터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어대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디아 소령이 고넬료데이에게 다가갑니다. 오바디아 소령은 우리 본연의 임무만 잘하자라는 말을 하며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며 고넬료데이를 다독이죠. 가자지구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자 세계 각국에선 중재를 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단결된 지지율 덕분에 다음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적 입장이 지배적이면서 실리를 챙긴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계속 나올 것을 우려해 하마스와 휴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정치인들의 이득을 위한 무의미한 분쟁이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중동을 다시 분노케 했습니다. 중동은 점차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와하비즘과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선동 때문이었죠. 근데 이 상황 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니 팔레스타인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중동 국가가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며 이를 갈고 있었죠. 또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동정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짧은 생각이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죠.